삼성 초등 3분과 학 뉴스입니다. 여러분, 분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류란 무엇일까요? 분류란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것끼리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해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성질, 즉 분류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용액을 분류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오늘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견적병에 담긴 여러 가지 용액, 식초, 탄산수, 석회수, 레몬즙, 묽은 염산, 유리세정제, 묽은 수다 나트륨 용액과 글씨가 적힌 흰 종이,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용액의 색깔과 냄새, 투명한 정도, 기포가 있는지 등의 특징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실험 전에 주의점 먼저 살펴볼까요?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과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해요. 묽은 염산과 묽은 수다나 나트륨 용액은 피부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꼭 점접병의 뚜껑을 닫아놓도록 합니다. 묽은 염산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코를 대고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용액의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아야 해요. 실험에 사용하는 용액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맛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용액을 관찰해 볼까요? 용액의 색깔과 기포가 있는지 눈으로 관찰하고 실험 관찰에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용액의 투명한 정도는 점접병 뒤에 글씨가 적힌 흰 종이를 대어 보면 알수 있어요. 용액의 냄새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관찰한 용액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용액의 분류 기준을 세워 실험 관찰에 써봅시다. 앞에서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용액을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다른 모듬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 가지 용액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색깔이 있는 물질은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이고, 냄새가 나는 물질은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 유리세정제입니다. 레몬즙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은 모두 투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수에서만 기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색깔, 냄새, 투명한 정도, 기포 등을 분류 기준을 세워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 기준에 따라 실험 결과를 살펴볼까요? 색깔에 따른 분류, 냄새에 따른 분류, 투명한 정도에 따른 분류, 기포에 따른 분류 결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용액들을 관찰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용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분류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이상 아쿰선 민호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